지난 그랑프리 파이널의 챔피언, 두 번의 그랑프리 모두 우승을 차지했었던 일본의 케이라 리카 선수입니다. 17살. 인터내셔널 에인젤 오브 피스의 음악에 맞춰 연기를 선보입니다. 첫 번째 점프 처음으로 4회전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이 아닌 3회전으로 트리플 살코를 수행하네요. 예정됐던 4회전이 아니라 3회전으로 경기를 시작합니다. 트리플 악셀, 더블 트롯 콤비네이션 역시나 아주 깔끔하고요. 플라잉 카메라 스핀, 엣지 체인지. 두 번째 트리플 악셀도 아주 매끄럽게 연결시킵니다. 더블 악셀, 더블 토, 더블 룩. 컴비네이션 스핀에서도 최고의 레벨을 받고요. 블루 레이백 스페인. 네, 본인이 보여줄 때는 모든 것은 다 선보여 줬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4회전을 선택하진 않았는데요. 일본의 케이라 리카 선수입니다. 네, 지난 2차 경기와는 조금 다른 점프 구성으로 이번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펼쳤는데요. 첫 번째 4회전 점프는 수행하지 않았지만 뒤에 이어진
3회전 반의 트리플 악셀 점프 역시나 아주 좋은 퀄리티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지난해 그랑프리 무대를 휩쓸었던 케이라 리카 선수, 두 번의 금메달 그리고 파이널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던 케이라 리카 선수인데요. 케이라 리카 선수는 현재 은메달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빠른 스피드로 도입했던 3회전 반의 트리플 악셀, 더블 토르크 콤비네이션, 높은 가산점을 가져갔고요. 깊은 무릎 사용과 오른발을 차고 공중으로 올라간 뒤에 아주 빠른 회전력으로 수행을 합니다. 백플립, 트리플 토르크 콤비네이션 점프, 프로그램의 후반부에 배치했는데요. 아주 만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네요. 자국에서 펼쳐지는 경기 정말 열렬한 환호성이 쏟아지고 있고요. 메달 경쟁을 벌이는 코스르나야 선수는 바로 다음 출전 선수입니다. 151.95 시즌 베스트. 총점은 이렇게 된다면 231.84가 되겠습니다.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5점 차로 2위로 프리스케이팅 경기를 펼쳤던 케이라 리카 선수.